이번 포럼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화제가 있죠. 바로 모빌리티일 텐데요. 수소 전기 열차 개발 현황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현대로템의 이원상 상무님께서 발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상무 이원상입니다. 이렇게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과 내빈, 비빈 여러분 그리고 랜선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주 행복합니다. 지금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액화 수소길 중에 대륙길에 해당하는 수소열차 개발 사항입니다. 저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모빌리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방산 그리고 플랜트 시스템에서 성계 부분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 그림에 보시는 것이 지금 KTX 이음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열차입니다. 저 현대로템은 단순히 철도 차량뿐만 아니고 E&M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 모빌리티 측면에서는 수소 산업에 트램이나 열차뿐만 아니고 수소 충전소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로템은 1977년 이후에 총 37개국에서 약 4만 2천 량 이상의 수출을 했고요. 지금 거리 속도별로 철도 차량 풀 라인업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소 열차 라인업을 이제 갖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수소 전기 철도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 철도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매우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저상 트램의 경우에는 교통 약자도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CO2 배출량이나 에너지 소모 그리고 정시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수소연료전지의 장점을 더한다면은 그 장점이 이제 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램은 도로 위를 만든 레일이나 아니면 전용 궤도를 달릴 수 있는 축중이 10톤도 안 되는 아주 초경량 철도입니다. 철도가 가지는 안전성, 경제성과 친환경성은 물론이고 여기에 가선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도심 부흥이나 도심 재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 우측 상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램 한 편성이 5모듈인데 한 35m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버스 3대 그리고 승용차로 따지면 약 170대 이상의 운송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래 그림에서처럼 버스와 같이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신분당선 무인 운전하고 있는 뭐 차량이라든지 여러 차량을 보고 계신데요. 이러한 트램의 장점을 가져다 보니까 국내 약 20여 기자체에서 40여 개 트램 사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 위례선, 대전 2호선, 동탄 트램, 울산 트램 등등이 있습니다. 이 특히 왜 수소 트램이나 이 수소 열차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철도 대중교통 시설이 부족한 곳에 이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를 가지고 기존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고 특히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향후에 트램 트레인이라는 완전 새로운 개념의 교통 시스템으로도 탈바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트램은 뭐 프랑스, 홍콩, 터키 등에서는 흔한 교통 수단이고 저희 이미 육아선 트램의 경우에는 터키의 이즈미르나 안탈리아에 수출을 해서 영업 중이고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에 대상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이 그것이고요. 이 외에 네 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로 운행하는 무가선 트램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수소 트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섞어서 하이브리드 트램으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소 전기 철도의 특성은 기존 철도에 대비해서 수소가 이 동력원이 되기 때문에 전혀 가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배출을 안 하고 뭐 이 공기 정화 기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그래서 이 무가선이기 때문에 아무런 전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트램으로부터 해서 디젤 동차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차, 향후에는 고속전철까지 이제 대체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러한 액화수소가 이러한 시스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그 현대 로템의 미래 비전을 좀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수소를 통해서 수소 사회를 구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수소 열차의 요구성은 국내 시장으로부터 요구가 되는 디맨드 풀기션이고요. 울산의 수소 트램 실증 사업이라든지 창원시의 저희가 군항제로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할 거고, 특히 이제 강원도 수소 모빌리티 도입의 업무 협약을 오늘 또 아까 맺은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특히 친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캐나다라든지 뭐 뉴질랜드, 유럽 이런 쪽에서 아주 요구 사항이 지금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서 운행하고 있는 현대로템이 이제 수출한 트램들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해외 수소 철도 차량 동향을 보더라도 다양한 차종에 대해서 수소 연료 여전지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개발을 지금 검토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영업 운전하고 있는 것은 저 왼쪽 위에 보시는 알스톰의 코라디아 에린트인데, 저는 기존의 디젤 동차를 수소로 개조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잠시 아까 VR에서도 보셨지만 미래 수소 사회의 비전을 한번 같이 보시죠. 수소 열차라든지 UAM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수소로 그런 미래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저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수소 인프라가 점점 증가할 거기 때문에 수소 사회로의 전환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현대 로템이 앞장서서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넥소에 적용된 수소 연료 전지를 버스에도 적용하고 수소 트럭에도 적용하고, 그리고 이 자동차뿐만 아니고 이 연료 전지를 지게차라든지 열차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 저희 현대 자동차 그룹의 수소 모빌리티 전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저 수소 연료 전지를 자동차를 넘어서 철도까지 적용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 연료 전지를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기 정화 기능 잠시 원리를 소개 드리면은, 이 수소는 수소통에서 가져오지만 산소는 대기 중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서 저렇게 3단계의 필터를 통해서 순수한 산소만을 정제해내서 H2가 다 아시는 것처럼 수소 두 개와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생성시키면서 순수 물만을 저렇게 발생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원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탁월한 공기 정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를 이 트램에 적용하면은 1시간 운행하는 경우에 성인 100명이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우수한 경제성으로 초기 비용이 굉장히 이제 적게 드는 상황이 있고요. 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경우에는 2030년에는 거의 전기 배터리와 같은 운영 비용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철도에 적용되면은 운영 비용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안정성 측면에서는 철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지가 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지 한 곳에다만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디든지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아서 전문적인 관리라든지 유지보수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그 현대차와 같이 디자인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트램을 보고 계십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트램은 이미 개발된 상태지. 예, 그렇지만은 배터리 트램과 이 수소는 자동차처럼 경쟁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배터리 트램 경우에는 이 노선 거리가 아주 짧고 운행을 뭐 가끔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또는 유무가선이 섞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적합하고요. 그 반면에 수소 전기 트램은 노선 거리가 길고 그리고 운행 횟수가 아주 많아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 아래 보시면은 저 골든 크로스 되는 저 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수소 트램인 경우에는 약 10km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km 미만의 노선에는 배터리 트램이 뭐 운영이 가능하고 그 이상 되는 경우에는 수소 전기 트램이 좀 더 장점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지자체 적용 시에 보면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수소전기 트램은 한번 충전에 150km 이상 주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한번 충전하는데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웬만한 거리는 이제 한번 충전하면은 다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파워넷을 보고 계신데 처음에 운행할 때는 이제 배터리에서 초기 기능을 하고요. 효율이 좀 올라가면은 가속 시에는 수소 연료전지에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립니다. 그리고 타력 운전이라든지 제동을 걸 때는 저 모터에서 오히려 거꾸로 회생 제동에 의해서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배터리에 저장을 하는 그런 파워넷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현대 로템의 수소 전기 트램은 단순히 배터리에 수소 연료 전지의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레인지 익스텐더 방식이 아니고 메인 추진으로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구성을 보시면은 저상 트램은 차량 하부에 기기를 절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저 지붕 위에다가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런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물이 발생하는데 그 물은 저희가 레일 위에 뿌려서 소음을 줄이거나 아니면 먼지 비산을 방지하는 등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료 전지를 이 철도용으로 이제 컴팩트하고 수명이라든지 출력을 증대하도록 개발하는 이런 것이 좀 앞으로 과제고요. 수소 통도 저렇게 장대용으로 만드는데 이제 여기에 액화 수소가 되면은 저 분야가 이제 아주 새로운 개발 R&D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MS라 그래서 열 관리 시스템도 저희 수소 연료 전지에서도 열이 발생하지만 이런 전장품 인버터라든지 모터에서도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냉각시킬 수 있는 통합 냉각 시스템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대차와 PMSM 같은 경우에 에너지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모터는 PMSM 개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이 저희 차원 공장에서 시험하고 있는 저 무가선 트램이고요. 기존의 곡선 최소 곡선을 15R까지 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개발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사와 기술 차별을 가지고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특징이 또 수소 모빌리티 트램의 경우에는 대중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 도시로서의 방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넥서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로서 뭐 몇 명이 못하지만 이 트램인 경우에는 한편성에 250명까지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장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현대자동차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 그룹 시너지로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작년 저희 백스코에 저렇게 전시를 해서 저희 비전을 선보인 바가 있고요. 지금 국가주도 실증 사업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 LED로 바퀴에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트램은 각각 모터가 4개가 달려 있어서 왼쪽 오른쪽에 토크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아주 부드럽게 주행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창원 공장에서 시제 시험 플랫폼을 지금 이미 조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수소 충전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진해 군항제에 일반 대중들에게 좀 소개를 할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처럼 저희가 약간 이미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군항제에 오시면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이제 핵심 부품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2단계 실증 사업으로서 전부 다 아까 보신 것처럼 지붕 위에 다 올려서 하는 그런 실제 차량을 양산용 실제 차량을 개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게 원모어띵인데요. 이게 이제 수소 충전입니다. 한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한번 충전을 하면은 한 방에 쭉 충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소 충전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랜트에서 수소 충전 인프라도 지금 강원도랑 같이 해서 액화 수소 이것을 삼척시에 지금 공급할 예정이고 이렇게 차량과 수소 충전소를 토탈 패키지로 공급함으로써 설계서부터 실증서 그다음에 유지보수까지 토탈 패키지로서 토탈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 프로바이더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이 수소 전기 트램을 그렇다면 과연 기존 트램 개념 이외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가? 이 기존의 무가선 트램 특성과 수소의 중장거리 특성을 이렇게 같이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 투 도어 서비스 이외에 도어 투 시티 그리고 스테이션 투 도어 이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KTX 영위에서 내리셔서 그대로 외부에서 트램을 타고 바로 집 앞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릉에서 동해를 거쳐서 이쪽 삼척까지도 도시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운송 수단으로서 트램 트레인으로서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 시스템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성능을 가지고 일반 전동차에 적용을 하면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MCMC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1MLT 개념으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강원도 정선선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저렇게 3에서 4의 왕복 300km 이상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열차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좀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50km 속도로 달린다고 하면은 수소연료전지는 한 800kW 배터리를 또 800kW 붙여서 푸시풀 타입으로 이렇게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속 160km로 3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모으면은 1단계 트램에서부터 동차 입항기관차를 넘어서 기관차, 고속전철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수소열차 로드맵이 됩니다. 여기에 액화수소까지 더한다고 하면은 앞에 말씀하신 그런 대륙길을 저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소전기 트램 열차를 이 강원도의 액화수소와 같이 도입을 하게 되면은 무가선 효과와
연료전지 효과를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 청정지역 강원에 최고의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동해안 관광특구, 강릉 제진, 금강산 원산까지 한 번 충전에 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로 가지고 달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액화수소를 더한다고 하면 동해 북부선을 시작으로 출발을 해서 대륙까지 액체 수소기를 통해서 남북 경화와 경협 그리고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는 강원도에서 시작하는 그린 뉴딜 견인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무님 발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 번째 초청 강연 또 함께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